단 2주 만에 제가 직접 한 가지의 스킨케어 루틴만으로 바꿔본 피부 루틴을 여러분들의 만인의 고민, 저희 홈케어 루틴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모공 미백 화이트닝 찐 속광 윤광 여배우 같은 광 진짜 백이 어려진 피부를 원한다면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찐으로 써보시면 진짜 만족스러울 거예요. 우리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피부 고민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저도 항상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너무나도 재밌어서 항상 수다쟁이가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의 만인의 고민, 저의 고민, 모든 분들의 고민일 텐데 저는 요즘에 피부결, 투명함, 광채, 노화 이런 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가을 환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조금 떨어지는 탄력이 진짜 고민이 되는데 다가온 환절기에 제가 홈케어만으로 조금 탄력감도 찾고 광채도 찾고 피부결 그리고 어린 피부까지도 만들어본 저희 홈케어 루틴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환절기의 피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환절기에 피부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뭔가 푸석푸석해지거나 광채가 있거나 투명함을 이뤄지거나 뭔가 나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그런 피부를 원하는데 환절기만 되면 괜히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환절기에 유난히 화장도 안 먹고 스킨케어도 어떻게 뭘 발라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진짜 실험정신 가득하게 준비를 했는데 환절기에 스킨케어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꿀팁 영상과 함께 단 2주 만에 제가 직접 한 가지의 스킨케어 루틴만으로 바꿔본 피부 루틴을 직접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스킨케어를 바꿨더니 속광, 윤광, 피부결, 약간 피부의 안티에이징까지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는 뭔가 고급스러운 피부 광채를 원했다, 속광을 원했다, 진짜 찐 피부 윤광을 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영상이 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름철에 스킨케어랑 뭐가 달라졌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확실히 수분이랑 진정을 같이 찾잖아요. 근데 이 환절기에는 조금 스킨케어도 바꿔주는 게 확실히 더 좋죠? 그쵸? 왜냐면 숨만 쉬어줘도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라는 게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 주범인 거 아세요? 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활성산소를 줄여줘야지 우리가 늙지 않고 어리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항산화가 활성산소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아하!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산화를 그렇게 우리가 찾고 엄마들이, 이모들이 그렇게 항산화 했던 게 항산화가 어린 피부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노화 방지를 위해서 어린 피부를 위해서 항산화만 잘 챙겨줘도 되는 건가요? 바로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항산화만 잘 챙겨줘도 어려진 피부처럼 피부 광채가 예쁘게 살아나는데요. 그 여배우 피부처럼 말이죠. 진짜 예쁘게 살아나는데 진짜 여배우처럼 고급스러운 그 스파 광처럼 예쁜 광이 뿜뿜하게 차오르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광채 어린 피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속광 뿜뿜한 피부는요. 항산화가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2주 동안 진짜 찐으로 항산화를 집중적으로 발라서 케어를 해봤거든요. 이 항산화를 케어를 함으로써 얼마나 피부 변화가 됐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항산화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몰랑이 분들은 아 그러면 그냥 아무 항산화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항산화라고 다 같은 항산화가 아니거든요. 진짜 항산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 진짜 배기를 찾았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분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있거든요. 제가 살짝 스포를 해보자 하면 여기 원래 쿠션 잘하는 맛집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쿠션 제가 내돈내산으로 진짜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쿠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항산화 맛집이에요. 항산화 진짜 잘하고 스킨케어 진짜 찐 맛집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핸드크림 출시할 때부터 여기 패키지가 진짜 약간 심상치 않아가지고 패키지 고급스러운 맛집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초라인도 패키지가 진짜 고급스러운데 이 안에 진짜 찐 항산화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패키지부터
항산화 그리고 스킨케어 찐 맛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걸 쓰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몰랑이 분들, 정답부터 얘기하면 모공, 미백, 화이트닝, 찐, 속광, 윤광, 여배우 같은 광, 진짜 백이 어려진 피부를 원한다면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써보고서 진짜 좋아가지고 정답부터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냥 진짜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시는 몰랑이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모공, 미백, 보습 각각 제품마다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에게 정말 맞춤으로 쓸 수 있어서 제가 써보고 정말 만족스럽고 이건 진짜 자신있게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영상은 촬영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실제 사용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전부터 사용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비포 그리고 애프터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진짜 찐 차이가 느껴져요. 저도 요즘에 예비 신부다 보니까 피부 속부터 느껴지는 그런 집중 케어를 찾고 있는데 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한대요. 피부가 요즘에 갈 시간도 없고 가지도 않고 집에서 스킨케어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만으로도 정말 피부 속부터 느껴지는 요런 찐 광채감이 아 진짜 백이에요.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 성분은 폴리페놀 PM이라는 성분인데 근데 이게 VNA 독자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항산화에 강력한 로열 허브 성분인데 그동안 비타민C의 항산화가 조금 불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요거 쓰시면 더 만족스럽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항산화 중에서는 이데베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이데베논이라는 성분보다도 이게 5.6배 더 강력하다라고 하니까 항산화 중에서는 진짜 약간 탑 오브 탑 이게 약간 진짜 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도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눈에 띄다 보니까 브랜드의 느낌도 잘 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처음으로는 VNA 안시 옥티던즈 크림이에요. 보통은 제품 사용 순서대로 추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토너 앰플 크림대로 소개하는 게 맞는데 아니에요. 저는 써보고서 가장 좋은 순서대로 추천을 할게요. 얘는 찐이에요. 진짜 백이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이만큼 쓴 거 보이시죠? 진짜가 나타났어요. 너무나도 좋거든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속보습 광채를 찐으로 느끼시고 싶은 분들한테는요 그냥 정답은 이 크림이에요. 어떤 피부한테 추천을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모든 피부한테 추천을 해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그냥 써도 괜찮거든요. 피부 타입이 아니라 어떤 효과를 느끼고 싶냐라고 느낀다면 속보습 광채 속광을 느끼고 싶다라면 피부 타입 상관없이 그냥 찐으로 써보시면 진짜 만족스러울 거예요. 저는 써보고서는 내가 그동안 썼던 약간 항산화 크림 중에서는 아 얘가 진짜 찐이었구나 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동안 약간 썼던 애랑은 조금 다르네? 라고 느껴가지고 정말 찐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발림성은 너무 좋은데 속부터 느껴지는 이 단단하게 차오르는 약간 보습감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사용해보면 전체적으로 제형부터 사용감 그리고 피부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토너 앰플 크림 중에서는 이 크림이 진짜 압도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아까 성분 얘기했었잖아요. 폴리페놀 PM이 메인 성분이라고 얘 안에 5%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성분도 진짜 꾹꾹꾹 눌러 담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성분 꾹꾹 눌러 담았다 보니까 항산화도 진짜 백이로 느낄 수가 있고요. 바르는 양보다는 얼마나 속 깊이 진짜 채우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게 진짜 찐이거든요. 진짜 발랐을 때 채워지는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임상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보습도 채우고 항산화도 채우고 속광까지도 채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루두루 나는 멀티케어 제품 진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다크림이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안티옥시던트 에센스 토너예요. 제가 진짜 찐 2주 동안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줄어든 양은 한 요 정도 줄어들었고요.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 페이보릿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크림 다음에 저는 토너가 가장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모공이랑 깨끗한 피부 바탕을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 토너가 아주 싹 파서블 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스킨케어를 하다 보니까 스킨케어는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피부에 닿는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너를 고를 때도 조금 깐깐하게 고르는데 얘는 모공이나
피부 결이 고민이신 분들, 피부 톤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모공 수, 세로 모공, 모공 넓이, 볼륨, 깊이 5중 모공 케어가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모공이랑 항산화 둘 다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투명한 피부까지도 같이 케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사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침 저녁 상관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싹 파서블하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사용을 해줬고요. 아침에는 뭐 찹토나 닥토로 써도 되고 토너 팩으로도 써도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보습감이 좋다 보니까 토너 팩이 조금 더 잘 맞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왜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오래 올려놔도 이게 보습감이 잘 날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위에다가 토너 팩처럼 올려놨을 때에 만족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V&A의 마지막 페이보릿 제품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제가 최근 들어 만나봤던 스킨케어 중에서는 이게 약간 아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패키지 너무 고급져. 얘는 제형감이 조금 독특한데 너무 묽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조금 쫀쫀하게 달라붙는 앰플 제형이에요. 앰플이 원래 고농축이라서 살짝 끈적일 수가 있는데 얘는 그 끈적임이 거의 없어. 약간 안 느껴져.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오, 요 점이 진짜 특이했고 그 점이 약간 저는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저 진짜 끈적이지 않는 앰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뜻한 제형감이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쫙쫙쫙쫙 달라붙는 느낌? 그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 속부터 진짜 쫙 하고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기존의 V&A에서도 정말 베스트 제품이라고 해요. 얘 뒤에 폴리테놀 성분이 얘도 5%가 함유가 되어 있대요. 화장품 성분 안에 이 성분이 5%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는 진짜 많은 함량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말 찐 고농축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블 미백 케어랑 그리고 항산화까지도 정말 싹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얘는 미백, 안티에이징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백이랑 항산화 제품들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미백이랑 항산화 둘 다 케어가 가능한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가볍고 산뜻한 제형감이라서 만족스럽게 아침, 저녁 내내 잘 쓰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써보면 진짜 피부 톤이 조금 하얘지고 조금 맑아지고 투명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예비신부로서 이거 진짜 만족스럽게 잘 썼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피부 관리샵도 못 가고요. 뭐 피부 그런 관리 케어도 아무것도 못 받고 집에서 그냥 관리해주는 게 전부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미백 관리나 이런 안티에이징 관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2주 내내 너무나도 잘 썼는데 요즘에 좀 피부가 상태가 좀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한 100일도 안 남아가지고 한 80일 남았거든요. 80일 남아서 시간이 없는데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집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썼다라는 TMI까지 알려드려요. 이거는 저 입장하기 전까지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몰랑이분들, 저는 세 가지 꿀조합으로 정말 토너, 앰플, 크림 다 잘 사용을 했었고 세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항산화도 느꼈고 미백도 느꼈고 모공 케어까지도 전부 다 느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저 앰플 써보면 진짜 그 미백 케어가 진짜 짱이다 보니까 미백 케어 느끼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앰플도 추천을 드리고 확실히 써보면 그 광채 어린 피부를 찐으로 뿜뿜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각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각각 써도 괜찮지만 세 가지를 한 번에 썼을 때 저는 만족감이 너무 높았어서 우리 몰랑이분들도 세 가지 제품 같이 써보면 좋다라는 꿀팁도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V&A랑 프로모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우리 몰랑이분들은 제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프로모션 안내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 노화, 미백, 모공 케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요. 이번 제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